마사지 소설 을지로 일기. 이 소설은 지난 20여 년간 마사지 업계 일을 해오면서 겪었던 실화 소설입니다. 을지로 일기. 이 소설은 개명 전 소설입니다. 현재는 허일로 개명하였으며 허일은 원래 이름이었으나 사연이 있어 5살쯤 허진으로 개명하였고 최근 2022년에 다시 원래 이름 허일로 개명하였습니다. 누를진. 이런 이름이 누를진이니 맨날 누르는 건 하고 하하하 지우개로 칠판을 누르면서 푸념했더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총무님이 웃어주었다. 마사지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말 하려고 했었는데 잘 짚어주었다. 그 전날 한자 수업이 있었다. 한자를 공부하면서 매우 신기한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나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다.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 이름이 허진이잖아요. 허락할 허에 누를 진. 강의 끝날 때마다 칠판 지우는 걸 담당하고 있는 나는 그날도 잔뜩 휘갈겨 놓은 분필들을 지운 후내 이름을 칠판에 적었다. 그러면 남이 누르는 걸 허락한다는 거네. 맞네요. 남이 누른다는 거잖아요. 총무님이 끼어들었다. 아니죠. 너는 누르고 살아라 하는 신에 계시죠. 좀 건방지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수긍했는지 말이 없었다. 내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갑자기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여정을 모두 글로 써서 보내보라고 하신다. 갑자기 내가 궁금해졌던 모양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이 마사지를 의미하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이름으로 인해 어떤 권력의 상층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모를 예감으로 한 말이었다. 권력이란 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권력에 그닥 관심은 없다. 정치나 뉴스에도 좀 둔한 편이다. 그런데 집에 와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사지가 누르는 거 아닌가. 10여 년간 누르는 일을 해왔던 것이 누를 진짜 이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20년 전, 처음에 마사지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 본다. 설마 내가 마사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떡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도 마사지에 관심 가져본 적은 없었고, 해볼 기회도 없었다. 나는 미술 전공이었고, 내가 했던 것은 붓질이었으니,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누르는 일이다. 만일 디자인 전공을 선택했으면, 붓질은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 미술을 선택하는 바람에 늘 붓질만 하고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다. 어쩌다 순수 미술을 선택했는지 도대체 밥 벌어먹지 못할 것 같은 이 한심한 전공을 겁대가리 없이 선택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오해 막심하다. 순수 미술하면 돈 벌기 힘들어. 디자인 전공을 해. 그게 낫다니까. 원장 선생님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 미술을 선택했고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영어 교사. 허진 씨가 누구예요? 아, 전대요. 공부 어디서 했어요? 놀라운 실력이 나왔네요. 아,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혼자 틈틈이. 군대 제대하고 나니 딱히 할 만한 일거리가 없었다. 영어는 잘했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다. 대학원 진학 때 미술학과는 일반 학과에 포함되어 있어 영문과 학생과 같이 시험을 쳤다. 그런데 영어 성적이 내가 제일 높았던 모양이다. 조교가 내 시험지를 들고 나와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문 번역이었는데 어찌나 길고 어렵게 나왔는지 꽉 채운 내 페이지와는 달리 아마 다른 애들은 반도 못 채웠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전공이 영어가 아닌 이상 영어와 관련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마침 그때는 초등학생 영어 가르치는 직장이 범람했었다. 눈높이를 필두로
윤선생, 튼튼영어, 빨간펜, 푸른영어 등등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고, 영어 전공이 아니더라도 대실자는 모두 채용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선생 및 다른 회사는 무척 고달픈 편에 속하는 듯했다. 나는 그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든 영어 교육에 취업했는데, 되게 기독교 신자이니 선생님을 잘 믿고 따라주었으며 그럭저럭 할 만했고 밥벌이는 했다. 신설동 화실. 2년 정도 일했는데 평생 할 만한 직장은 아니었다. 코올리게들이 귀엽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를 가르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겠는가. 그만둔 후에 화실을 하나 차렸다.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신설동에 별평짜리 사무실이었다. 그럭저럭 월세는 뽑았다. 미대 입시미술 수강료는 대개 50만 원이었으나 나는 30만 원을 받았고, 그렇게 두세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근처의 무역회사에 영어 번역으로 운 좋게 취업하여 월 200만 원을 받았다. 회화과 전공이라고 하니 영어 회화 전공인 줄 알았다는 후문. 무역회사는 7시에 퇴근하고 화실은 저녁 7시에 문을 여니 딱 맞았다. 3개월쯤 운영하던 때 갑자기 IMF가 터졌다. 나오던 학생들도 중단하였고, 1년 만에 화실은 문을 닫았다. 다니던 회사는 부도났다. 사장은 도망갔고,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지금 생각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유산은 많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내가 쓸수 있는 만한 돈은 아니었다. 겨우 3천만 원짜리 집을 하나 팔아 엄마와 남동생과 반강제적으로 분바이에서 1천만 원을 건졌다. 엄연히 내 유산이었고 그들도 똑같이 받았는데 왜 자기 재산 다 팔아먹고 남의 재산을 뜯어먹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컴퓨터 그래픽. 그렇게 만든 1천만 원으로 막 유행하기 시작한 컴퓨터 그래픽에 도전하고자 학원에 1년 등록을 했다. 미친 짓거리였다. 주라기 공룡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 공룡들을 모두 컴퓨터로 만들었다고 하니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99.9% 취업이라는 요란한 광고와는 달리 분위기는 어두웠다. 모두들 취업을 못해서 긴장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 이미 나는 30대였고 취업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였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젊었던 나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일 수가 없었다. 나보다 어린애들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될 만큼 했다. 비싼 학원비만 날리고 1년이 흘렀다. 끝나갈 때쯤 누군가 직원을 구하고자 학원으로 상담해 왔다. 게임 개발 업체인데 월급 5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단다. 밤샘 작업도 있단다. 아무리 IMF라지만 결국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돌아갔다. 나한테는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고 싶었다. 그냥 노느니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묻지도 않는지. 내가 나이 먹어봐야 한 두어 살더 많은 것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켜봐야 할것 아닌가. 박봉이라며 내가 딱이구만. 생각해보면 인연은 아니었다. 컴퓨터 그래픽 해봐야 말만 그럴싸하지 노가다라는 것이고, 공룡은커녕 개구리 한 마리 만드는데 한달 내내 걸리는 것인데 미래가 있겠는가.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TV 화장품 선전에 나오는 움직이는 개구리 한 마리 그려봐야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 직종은 미국에서도 하향 직종이 되었다고 한다.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가 다가와 주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때 용기를 내어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 지원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취업이 되었을 테고, 그리고 마사지의 기회는 영영 사라졌으며 젊은 시절을 어두컴컴한 사무실 컴퓨터 앞에 칙칙하게 앉아 귀중한 세월을 그냥 흘려 보냈을 것이다. 50만 원의 실컷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혼전도 못 건지고 피폐해져서 나왔을 것이다. 후에 내가 마사지로 한 달에 2, 300만 원벌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달이었던 것 같다. 취업은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했다. 우먼센스인지 여성중앙인지 근처의 한 은행에서 잡지책을 읽다가 조그맣게 한 귀퉁이에 난 마사지 교육생 모집글을 보았다. 15년 전. 우연은 없다고 본다. 마사지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글을 읽게 된 것이다. 언제나 늦은 취업으로 나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던 터라 마사지야말로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것이다. 마사지 교육업체는 신촌에 위치해 있었으며 국내 최초의 교육업체라 하였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의 체육 전공 학생들이 단체로 스포츠 마사지를 배우러 오기도 하였다. 나는 대여섯 명의 동기생들과 한 달 반의 수업을 들었는데 매일이었는지 주 3회 정도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난다. 어쨌든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고 열심히 한다 칭찬받았다.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다니고 있었던 컴퓨터 그래픽 학원은 강남에 있던 이포라는 학원이었다. 지금은 사라져 찾을 수 없는 듯하다. 망한 건지 이름을 바꾼 건지 한 달에 40만원인가를 1년치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그런데 취업이 문제가 아니었다. 학생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가르치질 않는 것이었다. 뭐 이런 학원이 다 있나 싶었다. 그냥 너희들끼리 연구하고 선배가 후배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배워라 하는 듯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생이란 저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전부였고 뭐 좀 물어보면 짜증만 냈다. 할 수 없이 영어로 된 원서를 뒤져서 혼자 공부를 했다. 이상한 것이 백과사전 같이 두꺼운 책 속에 쓸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또 비디오 교재를 판다길래 사서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을 복사한 모양이다. 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닥 충분치 못한 듯했다. 거금 주고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한 학원에 1년간 다니고 난 후니 마사지 한 달 반 배우는 것은 무척 신다는 일이었다. 어쨌든 매일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가르쳐주는데 왜 배우지 않겠는가, 돈 주고 배우러 왔지 않았는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들었으나 모두 나같지는 않은 듯했다. 대개 한 80%의 축소율을 보였고 중도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달 반의 교육이 끝났지만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날 보고 안타깝다고 실장이 이야기한다. 알아주기를 바랬던 건 아닌데 들었던 모양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여성들이 취업률이 높다고 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나는 별로 실망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렇게 쉽게 취업이 가능한 것이라면 벌써 길이 열렸었겠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었겠지. 검색 등록.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볼 수 있을 듯했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후 하나하나 따라하기를 하다가 웹 에디터를 알게 되고 웹 에디터를 구입하니 전화로 모르는 부분은 상담해 주었다. 그때 내가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달랑 5페이지에 불과했다. 글씨는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터. 첫 페이지. 마사지 요금 땡땡땡. 두 번째 페이지. 전화번호 땡땡땡땡땡. 세 번째 페이지. 서울 전 지역 출장 가능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 그게 다였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쁜 사진만 큼직하게 몇 장 집어넣었다. 야후에 등록 신청을 하고 고작 이틀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나는 야후에 전화를 걸었다. 저 그저께 등록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요. 아, 네, 확인되었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인가 다음날 내 홈페이지는 당당히 검색에 등록되었다. 마사지 검색해보면 고작 8개 나오는 홈페이지 중 하나였다. 그 8개는 1개 빼고 모두 교육업체였으며 8개 중 서너 개는 같은 회사였다. 실제 마사지를 하는 사이트는 나하고 부산 지역의 한 업소가 전부였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출장을 나가기 시작할 때쯤 나는 꿈을 하나 꾸었다. 시커멓고 눈이 반짝반짝 나는 개 한 마리를 본 것이다. 그 개는 혈기왕성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신의 음성이 들렸다. 잡아먹으라.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출장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군 꾸민이 이에 대한 계시처럼 느껴졌다. 출장 마사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사실 초창기였던 만큼 마사지에 대한 시선이 그닥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고 이를 시작하기로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주저하는 마음도 살짝 들었다. 잡아먹으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교회에 미쳐 사시는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엄마, 계시록에
베드로가 꿈을 꾸었었잖아. 어떤 징그럽게 생긴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지? 거부했었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가르침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했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했지. 만일 베드로가 그 부정한 것을 거부하고 결국 먹지 않았다면 내 꿈은 결국 부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엄마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뜻이니 부정한 것이 아니며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성경을 뒤져본 후 꿈이 긍정적인 꿈이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현재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가톨릭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가톨릭도 중단하였다. 그러나 너무 어릴 때부터 골수에 묻혀 있던 종교라서 종교를 떠난 후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는 습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건 초등학교 때의 담임 선생님 말씀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거나 한번 외웠던 국민 교육 헌장이 영영 잊혀지지 않는 것과도 같다. 종교를 떠났더라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계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개꿈 덕분인지 나는 힘을 얻어 주저없이 출장을 다녔다. 늦지 않기 위해 헐레벌떡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경우가 잦았다. 5분이라도 늦는 것은 큰 실례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일이었다. 그때도 엄청 뛰어다녔었지. 사주에 역마살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뛰어다녀야 했는지 알수 없다. 왜였을까? 신축 대웅 그리고 경자 대웅 20년간을 나는 무던히도 뛰어다녔다.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 그리고 점점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익숙해지면서 페이지는 점점 늘어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때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마사지 홈페이지 외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좀 닭살 돋기에 폐지한 미남클럽 하루 400여 명 방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아저씨 닷컴 보디빌딩을 소리 나는 대로 변형하여 도메인을 만든 보디빌딩 닷컴 그리고 지금은 남의 손에 넘어간 미술가 판매라는 사이트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바다라고는 했지만 교육업체 포함한 마사지 사이트가 고작 8개에 불과할 정도니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만든 홈페이지들은 조용한 반응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나는 101섭지 팬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홈페이지는 박미선이 진행하는 한 토크쇼에서 101섭지를 모시고 직접 소개되기도 하였다. 장동건, 정우성, 신화 등의 팬클럽 홈페이지는 쉽게 볼수 있어도 중견 탤런트 팬 홈페이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무했었다고 보면 된다. 마사지도 그런 셈이지만 나는 틈새를 찾는데 강했던 것 같다. 원조. 미남클럽이 나오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 갑자기 꽃미남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이어 얼짱닷컴이 나와 유명해졌다. 원래 원조는 조용한 법이다. 남대문 시장 갈치골목에 가면 모두가 원조 갈치집이고 진짜 원조는 찾을 수 없다. 뒤늦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벤치마킹이나 혹은 표절이라고는 볼수 없고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사실 내가 미남클럽을 만들었던 이유는 내가 미남이라거나 내가 미남 모아서 뭘 어째 보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키워드 선점을 위한 것이었다. 인터넷이 막 범람하기 시작할 때쯤 검색을 통해 가장 두드러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미쳤고 미남클럽은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키워드였던 것이다. 아저씨닷컴도 그건 마찬가지다. 미술 전문 누드 모델을 모집했던 미술가 판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선점한 키워드들로 인해 내 사이트들이 폭풍 같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별로 그런 것은 없었고 말 그대로 조용한 반응이었다. 지나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지만 두드러지게 알려지지 않고 흘렀다는 것이다. 그 당시 폭스클럽이라는 개그 방송이 하나 나왔었는데
이 폭소 클럽 또한 미남 클럽의 벤치마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폭소 클럽은 성인 취향이면서 1인 개그 형식의 스탠딩 개그가 주요를 이루었는데, 예를 들어 서남용의 사물 개그나 사장님 나빠요로 히트친 정철규 씨의 블랑카 개그 등이 있었다. 김제동 씨나 유민상 씨, 마른 인간 연구 등을 배출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미남 클럽은 다소 성인층을 위주로 하면서 스탠딩 개그와 같은 형식의 글들을 많이 방출한 바 있었다. 제목도 비슷하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 주로 내가 아이디를 바꿔 여러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글을 올렸었는데 다소 코믹하면서 성인용 글을 주로 올렸던 것이다. 웹툰의 경우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아저씨닷컴을 통해서였다. 여기에 그린 만화들이 어느덧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화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변선생이라는 코너에서 나오는 변기수 씨가 착용하고 나오는 하늘을 찌르는 머플러는 내가 그렸던 만화 속에서 등장했던 여자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내용은 중학교 때 어느 여자 선생님이 치마 속 거울 테러를 당해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여섯 개의 소설을 썼었는데 그 소설들은 지금 만화화하여 갓하우스닷컴에 모아놓았다가 현재는 SNS로 이전 중이다. 전 세계의 고객들. 내 마사지 홈페이지는 구글에서도 상위 검색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고객이 있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 각지의 고객들과 일본 손님도 꽤 많이 있었고, 중동 지역, 홍콩, 동남아 지역도 가끔 있었으며, 심지어 한 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고객도 있었다. 출장은 주로 호텔들이었었는데, 힐튼,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웨스틴 조선, 워커힐, 롯데, 이비스, 프레이저 스위트, 신라, 임페리얼 팰리스, JW 메리어트, 프레지던트, 엠베서더 등등 서울 시내에 가보지 않은 호텔이 없었다. 어느 후원자, 출장을 다니던 중 어느 아파트에 갔을 때였다. 내 또래의 한 친구가 혼자 35평이나 되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마사지를 마치고 차 한잔 마실 때 나는 그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모두가 출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이다. 가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느냐는 문의가 종종 있었다. 나는 유산을 많이 받았었지만 대개 부동산으로 내가 당장 쓸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팔 수도 없었다. 즉, 나는 하우스 푸어에 해당했고 무일푼으로 돈을 벌어야 했다. 결국 그 부동산도 모두 엄마와 가족들의 계락으로 날아가게 되었으니 결국 나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것은 아무런 자본 없이 출장으로 시작한 마사지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다. 그 친구의 집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니 여기를 본거지로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친구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 이후로 나는 그 친구네 집에 묵게 되었다. 아파트에서 마사지 손님을 받은 것이다. 특별하게 꾸며놓은 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다 이불 하나 깔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뭐 딱히 마사지라는 것이 출장도 그렇고 바닥에 이불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매일 저녁 손님이 왔고 친구에게 마사지를 가르쳐주고 친구도 일을 주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벌은 돈을 그냥 나에게 돌려주기 일쑤였다. 돈 많이 버는 친구였다. 취미 삼아서 마사지를 배웠으니 그냥 주겠다는 것이다.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일이 술술 풀렸던 것 같다. 경자 대웅이었다. 대운이 좋았었는지. 그렇게 해서 친구도 출장 다니고 집에서 손님도 받고 하다가 친구는 포기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새벽 5시에 넥타이 매고 빳빳하게 다린 양복 입고 출근한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토요일도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 한 달에 두번 쉰다. 저녁에 7시쯤 퇴근하는데 집에 오면 녹초가 된다. 마사지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마사지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돌아왔구나. 한 3개월 있었을걸. 친구가 혼자 살던 곳은 곧 팔아서 가족들하고 합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했더니 돌아왔구나.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지.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해? 내가 무조건 오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그런 기도를 하지 마. 왜 돌아오라 그래? 잘 있는 사람은 엄마 때문에 돌아왔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지. 진짜 엄마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되었다 싶었다. 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인가?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쓸데없는 기도 때문에 일을 그르친 거 생각하니 부하가 끓었다. 앞으로도 시시때때로 이상한 기도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대책이 없는 인간이다. 이건 마녀가 아닌가 싶다. 교회에 미쳐 다니던 엄마는 결국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월세 60만 원에 교회를 하나 차리고 스스로 목사가 되었다. 나는 이후 서울 중심부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상계동 아파트에 마사지실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상계동 마사지실. 청계천에 있는 아파트를 4천만 원에 팔았다. 지금은 수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였지만 그때는 청계천 개발 이전이라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그 당시에 수십억이 넘는 유산을 받은 상태였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내 아파트였다. 그 밖에도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두 채가 있었고 용산에 50평 되는 땅도 있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남들보다 눈두덩이에 살이 많고 탱탱한 편이다. 이 부분은 관상학적으로 전태궁이라 지칭되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다고 한다. 넓고 살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청계천의 아파트를 팔아 만든 4천만 원으로 내가 나갈까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그것 가지고 집을 얻기는 힘들어 보였다. 엄마에게 주고 당신이 나가 살라고 하자 엄마는 은행 융자를 얻어 근처에 또 하나의 아파트를 얻었다. 독립. 드디어 독립된 공간이 생겼다. 살것 같았다. 살짝 공사를 해서 바닥을 원목으로 교체하고 조명도 갈았다. 할로겐이 뜨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할로겐은 상점에서나 썼지 집에다 할로겐 쓴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엄마는 교회 운영으로 계속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나에게 돈을 요구했다. 봉구차도 쓰고 전도사 월급도 주고 예배 후 밥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씀씀이가 해퍼서 누가 돈 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지갑을 열었으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이 많은 듯 했다. 하나둘씩 집을 팔아 돈이 생길 때마다 나는 자발적으로 갚아주기도 했고 강제로 뜯기기도 했다. 잘 관리하면 100억대가 넘어가도록 키울 수 있지만 훅 불면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재산인 듯하다. 용산의 땅은 고작 2억 원에 은행 융자를 얻어 빚을 갚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나는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서지 않았다. 엄마를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계속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엄마는 내 재산에 손을 댔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엄마의 최면은 언제나 사랑과 신의 축복, 긍정적인 에너지였다. 만일 엄마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누군가가 나와 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나는 엄마를 견제할 힘이 생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이었는데 나보다 9살이 많은 백인 남성이었다. 톰이라고 칭하겠다. 캐나다에서 온 친구. 헬스클럽에서 만난 톰은 누구와도 쉽게 대화 나누기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는 자신의 이력을 밝혔는데 이미 캐나다에서 마사지를 배웠고 했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그와 헤어졌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백조가 보였는데 갑자기 백조가 시커먼 흑조로 바뀌는 것이었다. 불길한 꿈이다. 백조는 백인을 이야기한다. 분명 톰을 지칭하는 것이다. 시커먼 흑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뭔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며칠 후 그가 방문했을 때 나는 그에게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야 하니 찍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화장실을 갔는데 영화가 짧다 보니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Please wait, I'll be back.
금방 올게, 잠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야 했을 것을 그냥 아무 말 없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덧문이 있는지라 그는 그것이 화장실인지 몰랐던 모양이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줄 알고 기분이 좀 불쾌했던 모양이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톰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 카메라도 같이 없어졌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디지털 캠코더로 150만원 가량 했었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카메라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딱 잡아댔다. 그를 그대로 보냈어야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다시 불렀다. 카메라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으며 내가 실수한 것이라 말했다.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고 한다. 남자들도 때로 나쁜 친구에게 빠져든다. 구스톱에서 한번 잃으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없다.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언제 만회할 날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그와 가까이 지냈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친해졌다. 10년 전부터 꾸어왔던 꿈이 있다. 꿈만 꾸면 이빨이 빠지는 것이 모두 보이는 것이다. 너무 잔혹하고 생생해서 몸을 떨다가 깨곤 했다. 내 이빨이 빠지려나 생각했지만 이빨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빨이 빠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던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여전하셨다. 톰과 친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톰은 자기의 이빨을 보여주었다. 톰의 이빨은 몽땅 빠져 있었다. 앞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들리를 끼고 있었는데 불편하다며 밥 먹을 때는 쓰지 않았다. 그러다니 밥 먹을 때마다 옆으로 줄줄 샜다.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에게 느끼는 연민과도 흡사했다. 엄마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엄마를 도왔다. 그리고 그것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다. 따귀. 그가 첫 손님을 받았을 때 고객은 일본에서 온 고객이었고 나는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다. 대개 일본 손님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런데 집을 못 찾아 헤매는 것 같아 시간이 30분간 지체되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톰은 손님을 기다리다가 30분이 지체되자 화가 난 듯했다.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30분 기다린 게 무슨 그렇게 대수인지 이해가 안 갔다. 갑자기 톰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알았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때 손님이 도착했다. 나는 손님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이 연이어 도착했다. 예정에 없던 손님이었다. 한 번에 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톰의 얼굴은 갑자기 변했다. 마사지를 하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됐다고 그냥 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살랑살랑거리면서 언제 화를 냈냐는 듯 행동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 그냥 그를 받아주었다. 그와 두 사람의 손님을 마사지하고 나서 손님을 보낸 후 나는 그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알랑거리자 나는 그의 귀샤 대결을 갈겼고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팔뚝 하나가 웬만한 사람 다리짝 하나 정도로 두꺼웠다. 몸매는 좀 꽝이었다. 배는 튀어나오고 다리는 좀 체격에 비해 날씬한 편이었다. 대머리에 수염을 길렀다. 키는 182라고 우겼지만 재본이 나보다 1cm 작은 듯했다. 체중은 120kg가 나갔고 배는 나왔어도 그닥 비만형은 아니었다. 철벅 소리가 날 정도로는 아니었고 위로 제낀 것이었지만 내가 당했던 것에 비하면 세게 날렸다. 얼굴이 휙 돌아갔다. 얼마 전에 나는 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하게 구는 모습에 그는 안절부절한 것 같았다. 갑자기 내 얼굴을 툭 치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며 침대에도 펴놓더니 계속 뭐라고 훈계를 하는 것이었다. 적반하장도 아주 제대로였다. 가려고 하면 팔뚝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두어 시간 훈계를 듣다가 집을 나왔다. 영어 공부 잘했다 싶었다. 그의 영어는 남미의 사투리가 섞였는지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대부분은 들리지 않았다. 레이키, 그가 마사지를 하는 걸 보니 힘이 세다 보니 시원하기는 하다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 허벅지 마사지를 할때 엄지를 사용하고 밀어 아픈 것이었다. 두툼한 곳에 맞게 손바닥을 사용해야 한다. 엄지로 푹 찔러서 미루니 안 아플 리가 있겠는가. 어떻게 배웠는지 가끔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손님들이 아프다고 비명 질렀을 텐데 퍽이나 오래 했겠다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살짝 교정을 해주었다. 캐나다에서 그 실력으로 어떻게 무슨 자격증에 3년간 마사지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다. 또 뻥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교정한 후에는 특별히 이상은 없는 듯 했다. 내가 그에게 배운 마사지도 있었다. 그것은 배웠다기보다는 소개받았다고 해야 하는데 레이키라는 것이었다. 의외로 많은 서구 마사지사들이 이 레이키라는 것을 하는데 레이키는 일본에서 비롯된 기치료를 의미한다. 중국의 기공 마사지 정도는 들어봤어도 레이키라는 말은 생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자로 쓰면 영기인데 일본어식 발음은 레이키이다. 영어가 아니라 일어인 셈이다. 구글에서 레이키를 검색하면 영어 페이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지로도 충분히 검색 가능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마치 일본 불교가 티벳이나 중국 불교보다 미국에 더 퍼져 있듯이 기치료도 일본의 기치료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레이키는 단지 손을 피시술자의 몸에 약 10cm 정도 띄운 상태에서 시술한다. 그리고 시술사의 의지를 불어넣는 것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인체의 몸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흐르고 있고 그 파장을 마사지하는 셈이다. 그가 치료될 것이라는 의지를 넣어주면 된다. 레이키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손을 대면서 그 음식이 맛있어지기도 하며 상한 음식도 배탈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때로는 기계에 손을 대면 고장난 기계가 작동하기도 한다고 한다. 나는 레이키를 알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한바 있었다. 잠을 잘못 잤는지 며칠 동안 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손에 정신을 집중하고 목에 대고 눌렀는데 목이 펴졌다. 신기한 경험으로 그 이후 무릎팍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길래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다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아간 적이 있다. 마사지사 중에 한 사람은 몸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을 한후 퇴원할 때가 되어도 퇴원을 못하고 있었다. 잘 걷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손을 대서 치유시킨 바가 있다. 손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치유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안수라고 일컬으며 또 다른 말로는 차크라라고도 한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마사지사는 단지 손으로만 마사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마사지는 정신적인 작용이 더 크다. 마사지사는 항상 손님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손님의 몸을 만져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기력이 쇠진한 사람을 마사지하면 마사지사는 마사지 후더 피곤해지는 것을 느낀다. 기가 그만큼 많이 소모된다고 보면 된다. 아주 축 처진 사람을 마사지하고 나면 그 사람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사지한 사람이 그 상태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사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기가 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힘이 세다는 것과 기가 세다는 것과는 다르다. 바짝 말라서도 기가 센 사람이 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생긴 사람도 웬만해서 아픈 적도 없고 잘도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덩치가 커도 맨날 골골하는 사람이 있다. 신검과 신약. 사주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신강과 신약이라고 한다. 신강한 사람은 빼주어야 하고 신약한 사람은 더해주어야 한다. 신강한 사람은 빼주는 운이 왔을 때 대발하고 신약한 사람은 더해주는 운이 왔을 때 대발한다. 마사지는 자신의 기운을 빼내는 것인데 신약한 사람이 기운을 빼낼 수는 없으니
신약하면 일단 마사지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나는 신강한 사주라서 빼는 것이 좋으니 마사지가 적성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신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며 신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팔자가 세다는 말 들어보았는 것. 팔자가 세다는 말은 즉 신강하다는 말이다. 신강하니 몸은 튼튼할지언정 자식 복 없고 남편 복 없고 이렇게 되기 쉽다. 돈 없고 백 없고 이렇게 되기 쉬운 것이 센 팔자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마사지는 본인이 세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카르마. 엄마와 톰은 공통점이 많았다. 영적인 면에서 많이 달통해 있었다. 종교적이었다.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했다. 눈이 크고 둥그랗으며 입술은 넓은 편이었다. 잘 웃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다. 누구든지 만나면 바로 친구가 되었다. 씀씀이가 해쁨에 절대로 저축하지 않는다. 계산은 열심히 한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저렇게 쓰고 모아야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는다. 어떻게 쓰는가의 계획만 잔뜩 세운다. 두 사람은 같은 영혼이었다.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고 나자 다른 모습의 엄마가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와 톰은 내가 갚아야 할 전생의 카르마였다. 단지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톰은 엄마하고 똑같은데 게다가 도벽까지 갖추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도벽은 없었다. 한 번은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시끄럽다면서 밖에서 나가 자고 오겠다고 한다. 모텔에 투숙하더니 펼치면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가서 그 모텔의 이불과 베개, 담요를 몽땅 쓸어 담아왔다. 헬스클럽에 가면 헬스복을 벗어두고 오지 않고 항상 입고 온다. 집에 헬스복이 쌓였다. 내 양말과 팬티까지 자기 것처럼 마구 입는다. 심지어 내가 그린 그림이 하나둘씩 없어진다. 친구들한테 선물로 나누어 주는 건지 팔아먹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동대문에서 기린 무늬의 멋진 천을 끊어다가 커튼을 만들어 집안을 장식했다. 어느 날 커튼이 홀쭉해진 것이었다. 톰이 커튼을 반쪽씩 잘라다가 자기 옷을 만들었다. 동네 의상실에서 천 가져다주고 옷 만드는 것이 톰의 취미이기도 했다. 상황을 짐작해 볼 때 긴가민가 했지만 카메라를 가져간 것은 톰이 분명했다. 톰은 괴팍한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찾았고 결국 우리 집에 귀거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집을 제공해 왔었는데 갈 곳이 막막해진 것이다. 계획. 나는 톰과 가까이 하면서 많이 불편했지만 내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를 견제하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사실인 듯했다. 톰은 내가 엄마에게 착취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너희 엄마는 교활한 인간이야.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절대로 너희 엄마한테 돈을 주어서는 안 돼. 도둑은 도둑을 알아보는 법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톰의 말을 듣고 나자 나는 그때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내가 상계동에 집을 팔아 엄마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톰은 마치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해했다. 일본에 갔으면 그 돈으로 1년치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인데.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서 죽는 것 같았다. 어이가 없었다. 얼마 전 톰은 일본에 갔다 왔다. 한 달인가 3개월인가 있다가 왔는데 적합한 집을 찾지 못해 불만이었던 모양이다. 또 일하다가 잘렸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엄마에게 돈 안 줬다고 한들 그 돈이 왜 자기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억울해하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며 일본 집세는 왜 얘기하는지 모르는 일이다. 하여튼 웃기는 인간이었다. 이 인간도 어떻게 하면 나를 뜯어먹나 고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쨌거나 톰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엄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작정했다. 을지로 육가 마사지실. 그렇게 엄마에게 3천만 원을 건네고 남은 1천만 원으로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다. 2천만 원은 세금으로 날아갔다. 원래 5천만 원에 산 집이었는데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았다며
원래 팔기 전에 계약서가 있어야 세금을 깎아줄 수 있던 듯. 하도 오래전이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거액의 세금을 물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니 서울 중심이 가장 적합하겠다 싶어 중심부를 찾았던 것이 을지로 유가의 러시안 거리에 있는 금호 오피스텔이었다. 대개 손님들이 강남에서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멀리서 오는 것이 송구스러웠다. 강남 쪽도 구미가 당기지만 그럴 여력도 없을 것이고 굳이 강남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 지점이 더 좋겠다 싶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에서 가까워야 한다. 그래야 발품 팔아 오는 손님도 번거롭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지도만 보고도 쉽게 올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동선이 짧아야 한다. 오피스텔은 지하철에서 엎어지면 굳어올 곳에 있었다. 한 30초 걸으면 된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지 않아 시끄럽지 않고 한적했다.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건물은 산뜻하고 노후해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두툼한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쪽 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전망이 좋았다. 15층이었고 남산타워가 코앞에 바라다 보였다. 베드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이다. 코딱지만 하기는 했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 클 필요 있겠는가. 한 명씩 한 명씩 예약제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이고, 용이 두 마리네. 처음 사주 선생님이 내 사주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다. 용이 두 마리라는 뜻은 사주에 진토가 두 개 있다는 뜻이다. 진월은 사월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니 용이 두 마리가 된 것이다. 진토는 용을 의미하는데 조화가 무궁해서 사주에 진토가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진토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다. 내 이름도 진이니 같은 한자는 아니지만 얼핏 나는 진이라는 글과는 인연이 많은 셈이다. 선생님은 우선 내 사주를 칠판 위에 적어 나갔다. 목이 용신이야? 아니면 금이 용신이지? 이때 어땠어? 선생님은 이민대운을 가리켰다. 목이 빡세게 왔던 운이다. 목이 용신이라면 좋았어야 한다. 엄청 안 좋았었는데요? 상은 많이 탔어요. 그때 나는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 대상을 여러 번 탔었다. 그것은 좋았지만 가정 환경 등을 볼 때 절대로 좋았던 기억이 아니었다. 거친 환경. 사람들은 내가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곱상하게 생긴 탓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을 것 같다고 말한다. 부잣집에서 살았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천만의 맞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연탄 갈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게 보면서 일을 도맡아 했다. 굳이 고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이며 할 일을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공자왈 맹자왈 글이나 읽으면서 자라지는 않았고 좀 험하게 컸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유산을 많이 받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생 식사하게 하고 군대 가서도 빡세게 굴고 나온 뒤 서른쯤에서나 받은 유산이었다. 게다가 나는 그 유산을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엄마와 친구, 형제들에게 뜯어먹혀 모두 날아갔다. 순식간이었다. 굶주린 하이에나에게 뜯어먹히는 사슴의 고기가 몇 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는가.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았더라도 사라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경자대운. 이때는 어땠어? 선생님은 경자대운을 가리켰다. 30살 때 마사지를 시작할 때쯤부터의 10년을 이야기한다. 이때는 좋았죠. 뭘 했는데? 마사지요. 돈 엄청 벌었겠는데? 금생수하지, 자진수급하지. 수는 나에게 있어서 재성,
돈 버는 오행을 이야기한다. 재성운이 빡세게 왔으니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뭐 글쎄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먹고 쓸 정도는 벌었죠. 현재 얼마 있어? 한 3천 정도. 뭐해? 동네 막걸리집 하나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사주예요. 사주 공부. 사주 공부 시간에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 미모의 한 여성분이 계셨고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리고 타로 선생님이 가끔씩 청강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배우고 있는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음 대운인 무술 대운이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비견겁 운이 또 오기 때문이다. 비견겁이란 친구나 동료,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 사주에는 이 비견겁이 잔뜩 깔렸다. 사주에 비견겁이 많으면 인덕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고 뜯어먹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또 비견겁이 오니 걱정이 안 될 수 없지 않겠는가. 궁겁증제. 뭐 벌써 다 털리고 더 털릴 것도 없으니 그닥 걱정이 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안 좋다 싶었다. 이러한 사주를 군겁쟁제라고 한다. 군겁쟁제란 비견겁이 워낙 많아 재물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뜻이다. 그래서 탈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나는 유독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우산이며 가방이며 지갑이며 볼펜이며 내 손을 거치면 다 없어진다. 그것도 탈재의 하나일이라. 군겁쟁제의 사주는 누가 돈 빌려달라면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고 한다.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돈을 주고 떼먹힌다고 한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혀를 내둘렀다.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군갑쟁제의 사주는 재물이 귀하니 재물을 챙기고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 그런데 꼭 이런 사주 가진 사람이 재물은 불같이 보고 의리는 있어서 친구 챙기기 바쁘다. 신강한 사주다. 마사지 하면 괜찮다. 궁겁쟁제와 반대되는 사주를 제다신약이라 한다. 몇 가지 용어들. 제다신약. 제다신약이란 재물은 많은데 동료는 없다. 동료가 없다는 것은 동료가 귀하니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인덕이 있다고 본다. 제다신약은 재물을 따라가면 망한다. 재물을 멀리하고 동료에 의지해야 한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린다. 신약한 사주. 마사지는 적합하지 않다. 그 밖에 기본적인 사주 구조를 지칭하는 다양한 사주 용어가 있다. 탐재개인. 탐재개인이란 제다신약과 마찬가지인데 인수가 하나 끼었다. 인수는 명예를 이야기한다. 재물을 탐내다가 명예가 박살나는 것을 말한다. 장모모씨가 이 사주. 진법무민. 진법무민이란 식상이 발달하였는데 관성이 하나 끼었다. 관성은 법을 의미한다. 식상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니 행동파다.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다 철창 신세진다. 강패사주. 사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 여기까지 하고. 책거리. 식간론. 공부가 끝나고 책거리를 하러 근처의 식당에 모였다. 낙지볶음에 흑마늘밥이라는데 먹을만했다. 선생님, 신강한 사주가 대운 때문에 신약한 사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경자대운 때 전부 자진수국 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종격일 수도 있어. 신강약은 큰 의미가 없고. 왠지 진법무민 사주일 것 같은 타로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종격이란 사주가 한 가지 오행으로 편승되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의 의견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었다. 맞짱뜬 것이다. 식상이 금. 타로 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잔뜩 나에게 관심을 갖는 듯 돼 보였다. 사람 연구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사람한테 관심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뭐 하세요? 마사지요. 식상이 금인데 금은 피부를 말하는 거니까 마사지를 한다고 봐야죠. 식상은 기운을 빼는 것이니 이를 의미한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가에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금이다. 금이 왜 피부를 의미하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금은 뼈와 치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간다. 금이 단단하니 단단한 신체는 뼈와 치아일 것이다. 그런데 금이 또 피부를 의미하기도 한단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금이 피부이니 피부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다. 금이 왜 피부인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오행은 서로 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토가 살이라면 토가 생하는 것이 금인데 살 위에 피부가 있으니 피부는 금이 된다. 사실 누드 모델도 피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수백 명 누드 모델을 모집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다. 마사지사들과 누드 모델들. 을지로 6가의 오피스텔은 골격이 좋았지만 누가 썼는지 벽은 다 뜯어지고 사방 무칠의 난장판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썼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박아놓은 못은 뽑히지도 않았다. 도배 대신 천을 달아 해결했다. 규격에 맞게 재단해서 천장 몰딩에 타커를 박아 늘어뜨리니 제법 운치가 있어 보였다.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았다. 그리고 마사지 침대와 소파를 하나 들여놓고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화초 몇 개와 촛불을 놓고 나니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였다. 예약이 있게 되면 오피스텔로 가서 마사지를 하고 상계동으로 돌아온다. 예약은 2시간 전에 받으면 된다. 상계동이 가까우면 상계동에서도 예약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미술가 판매라는 사이트를 통해 누드 모델을 모집하고 마사지사도 모집하기 시작했다. 미술계에서는 누드 모델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미술 사이트로서 모델 모집은 무척 적합한 일이었다. 정말 대단한 몸광 모델들이 몰려들었다. 조선말은 오타에 주의해야 한다. 몸짱이 아니라 몸깡이다. 그 몸매 가지고 어떻게 모델 하겠다고 덤비는지 이해가 안 갔다. 나는 몸짱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되겠다 싶었고 어차피 순수 미술 쪽이었으니 자연스러운 몸매를 더 선호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안내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다. 되지도 않는 몸깡 몸매는 기본이고 거대한 흉터, 화상, 반점 등도 다반사였다. 어떤 사람은 치질이 있는지 엉덩이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기까지 했다. 마사지사도 마찬가지였다. 딱 비호감이다 싶은 사람이 왜 그리 많이 몰려드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가 인덕이 부족한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방침을 바꾸었다. 모두 등록하는 것이다. 가끔 괜찮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크게 인연이 닿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남성 지원자들. 지원자는 90% 이상이 남성이었다. 나는 남녀를 구분할 생각은 없었지만 차라리 남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틈새 시장과 역발상에 강한 나는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기를 좋아한다. 굳이 여자들이 지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자만 모인다면 찾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부족한 대로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누드 모델을 써도 주로 남자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여성이 득세한다. 이것은 미술 전문가로서 볼 때 그닥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 보였다. 문제는 그나마 평범하기나 한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희박했다는 것이었다. 악조건이었다. 궁합증제의 사주를 타고난 것이 이유인지는 뒤늦게 알았지만 마사지사와 모델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부터 통까지 도움이 되는 인간들이 없었다. 그 당시에 내가 쓰기 시작한 소설이 복제인간이라는 소설이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신은
인간을 어떻게 대할까?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랑으로 넘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묻다. 성경 속의 신은 잔인하며 독하면 인간을 멸망시키기 바빴다. 눈에 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의 세계를 복제 인간을 통해 그려보았는데 이것은 현재 갓하우스닷컴의 만화화되어 있다. 인간들 스스로 차별을 두고 우월한 종자를 복제하려는 심리적 갈등을 표현한 내용이다. 구분, 내가 마사지사를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던 것도 어쩌면 그러한 심리가 작용했으리라.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차별은 불가피하다. 마사지사가 늘어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구분을 적용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골드, 실버, 카퍼, 스틸이라는 네 개의 그룹이었는데 내가 만들기는 했지만 차별일지 모르니 이러한 구분이 그닥 내키지는 않았다. 어차피 나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회사들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학력과 능력과 인물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별한다. 선별은 곧 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것에 스스로 반감을 느껴왔다. 전공이 취업할 만한 전공이 아니었던 것도 있고 취업에서 언제나 제외되어 있으니 그들의 평가 기준이 가소롭게 느껴져 왔던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충분한 재능이 있는데 왜 발견하려 하지 않지?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잘난 평가 기준이란 말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는 거지? 학력? 웃기지 말라 그래. 주입식 교육 백나 받아봐야 뻔하지. 달달 외우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그렇게 공부해봐야 사람 되지 않는다고. 그랬던 내가 사람들을 가려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모두 등록하되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어야 한다. 암시와 힌트. 처음에는 그것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 구분이 좀 궁금했던 모양이다. 프로가 뭐고 아마추어가 뭐냐는 것이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는 것에 나는 짜증이 났다. 그것은 내 입으로 알려줄 수 없기에 힌트를 준 것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그걸 묻는단 말인가? 숟가락까지 들고 떠 먹여 주어야 한단 말인가? 세상은 언제나 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은 모두 힌트로 이루어져 있다. 퍼즐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기판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장기판과 규칙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고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 힌트는 간단한 것이다. 호랑이 발자국이 왜 거기 있냐며 간단한 걸 헷갈리고 물어보면 짜증나지 않을 수 없다. 약국에 가면 약을 사 먹어야 하지. 약국에 가서 짜장면 있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여자 마사지사 없다고 해놓은 곳에 왜 와서 여성 마사지사를 찾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화장실과 부엌은 구분하고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있으면 그렇게 써놨겠지. 20대 아가씨들 사진으로 도배했겠지. 화끈하게 모십니다. 뭐 이런데 갈 것이지. 나는 힌트를 주면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다.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물어보거나 헤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풀으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 프로를 선택하면 된다. 왜 아마추어로 선택하겠는가? 마사지 요금은 똑같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은 의외로 아마추어로 몰렸다. 아마추어는 왠지 모르게 더 괜찮은데 숨겨두거나 차별받고 있으면 숨은 진주라도 되는 듯 착각하는 듯 했다. 손님이 마사지사의 외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규정이었다. 마사지사의 외모는 설명할 의무도 없고 물어야 할 권리도 없다. 그건 마치 수술하러 가면서 의사가 잘생겼는지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외모로 승부하는 것. 뉴드 모델은 문의가 가는 거다. 왜냐면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로 승부하는 곳이다. 그러니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고객에게 모델을 보내기에 앞서 이 모델은 어디가 문제가 있으며 성격은 어떻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대강 알려준다. 고객은 그냥 시큰둥하다. 내 말 잘 안 듣는다. 그게 무슨 문제냐느니 또는 누군가를 추천해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몇 번 이렇게 보내보다 보니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놀라워한다.
뭔지 몰라도 고객들의 심리는 괜히 청개구리인 점이 있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은 거들떠도 안 보고 꼭 구석구석 뒤지는 것이 고객의 심리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항상 추천을 요구한다. 어떤 게 제일 괜찮나요? 직원이 추천하면 항상 고객은 직원이 추천한 것만 빼고 산다. 물론 백화점은 그럴 수 있다. 재고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재고 팔아서 득볼만한 상황은 없는 것이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꼭 항의한다. 도대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니, 왜 맨날 늦느냐니, 야매. 손님, 경고문 안 보셨어요? 아마추어는 보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써놓았잖아요. 그냥 프로를 쓰시면 되는데 왜 아마추어를 선택하세요? 프로를 골라도 꼭 프로 8번이나 9번 등 아래에서 찾다가 없으면 위로 올라온다. 그렇게 돈 많은가? 내 돈 주고 마사지 받으면서 왜들 그러시는지. 사람들은 꼭 유명한 병원 멀리하고 야매한테 자기 자신을 맡긴다. 결국 결과는 뻔하다. 벤치마킹.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은 후에 골드, 실버, 카퍼, 스틸의 4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졌다. 얼마 후 템프로라는 업소가 생긴 모양인데 분명 내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듯했다. 가보지는 않았다. 뭐하는 곳인지. 아마 상위 10% 이내의 유머를 가진 여성들을 고용한다는 뜻일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자연계에서는 언제나 템프로가 살아남는다. 나머지 동물들은 대개 육식동물의 먹이가 된다. 살아남은 템프로는 번식하여 더 우수한 템프로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한 것이 자연의 법칙일 것이다. 적자 생존,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려는 노력, 차별.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해 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었던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아마추어니 실버니 카퍼니 하는 계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냥 되는 놈만 뽑으면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벤치마킹은 그렇게 성인 업소에서도 이어진 듯하다. 한 번은 어떤 성인 업소에서 출장 교육 요청을 해와 두 명의 아가씨들에게 마사지를 교육하고 온 적도 있다. 서비스 교육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업소는 대박 났으리라 생각한다. 두 시간 만에 핵심만 콕콕 짚어서 거의 프로의 수준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어디선가에 성들이 찾아와 교육을 요청하고 가기도 했다. 강력.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마사지사들의 학력을 표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미쳤다. 내가 고학력자이기는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학력에 대해서 주로 무심한 편이었다. 그리고 물론 마사지사들을 학력으로 가리지도 않았었고, 만일 마사지사가 아니라 내가 삼성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학력과 무관하게 직원들을 뽑을 것만 같았다. 마사지사의 학력을 표기하겠다는 것은 그냥 역발상이었다. 주로 마사지와 학력을 무관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하니 왠지 학력을 표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얼마 뒤에 대딸방이라는 업소가 생겨 확산되었는데 그 당시에 유사상이라는 법적 규정이 따로 없었던 터라 합법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업소의 학력에 대한 이용은 어디선가 내 사이트를 보고 힌트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사지사가 고학력자인 경우도 거의 없고, 있다 해도 학력 표기가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문제. 개인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성인 업소가 등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굳이 안 되는 걸 귀엽고 금지시키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보여진다. 현대사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억지스러운 금지는 더더욱 미숙해 보인다. 성인 업소는 허용하되 간판이나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모 여시장은 공창을 도입하자는 신성한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사실 성이라는 것은 허용이라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은 허용할 수도 없고 비허용할 수도 없다. 허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이다. 하다 말든 그것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누가 되었던 성에 대한 관여를 할 자는 신 이외에는 없다. 당신이 누군가 기술을 하는데 혓바닥을 얼마나 내밀어 자를 대고 기준에 맞추어 영업 허가증을 내니만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눈에 띄어 노골적이 되지 않도록 표면적인 규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미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는 매춘이 허용되어 있다. 알선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좀 갈리지만 1인 매춘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은 매춘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유교 국가인 한국에서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좀 부작용을 줄이자면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이나 광고, 간판 축소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프리랜서 지원자가 많았더라도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마사지도 그럴 수 있지만 누드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누가 누드모델을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일을 하겠는가? 누드모델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요가 많은 직업이 아니다. 대개 지원자는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한다. 프리랜서이니 수입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왜 틈새를 찾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일요일이나 퇴근 후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손해볼 것 없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월급 받는 것이 소원인지. 월급 받는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수익은 낮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 월급을 받는 것은 양계장이나 다름없다. 수입은 보장되지만 그 수입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루에 알을 두 개씩 낳아야 하는 것만큼 쥐어져야 하는 것이 월급인 것이다. 나는 월급 받는 생활을 양계장에 비유하며 프리랜서의 개념과 전망에 대한 글을 모델과 마사지 페이지에 모두 추가했고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읽도록 한 후 면접을 받았다. 얼마 뒤에 국내에서는 프리랜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아나운서의 프리선언이 줄을 이었는데 김성주 씨나 백지연 씨의 독립이 그때쯤이었다. 내가 쓴 글이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다른 경우와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 장폐색. 등록된 모델들도 수만 많았지 변변치 못했지만 마사지사들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괴롭힘의 선두에 있었던 것이 프로 2번 톰이었다. 톰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우리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침대에 누워 전화를 걸고 있는데 침대와 전화기 사이가 멀었다. 누워서 받는 통에 전화기가 딸려와 마치 전선에 전화번호 책 걸려있듯이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미친 거 아닌지 눈뜨고 볼 수 없어 한바탕했다. 한바탕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 보였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전화통을 허공에 달고 쓴단 말인가. 당장 내쫓아도 시원치 않았지만 또 참았다. 자기네 집에 놀러가면 안절부절하면서 남의 집에서는 왜 그러시는지. 어느 날 마사지실에 가보니 누군가 건물 문 앞에 있는 벨 옆에 수셔박아 놓았다. 그것도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내지 큼지막했다.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왔다. 어떤 개새끼지 나가 되져라. 가만 생각해보니 톰밖에 이런 미친 짓을 할 놈이 없었다. 침대맡에 껌을 붙이고 잔 걸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It was you. I cursed him. 그게 너였지. 입에서 욕 났다고. 저주했다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거 보니 맞는 듯했다. 그가 있는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다. 내가 같이 산다니 혹시나 내가 무슨 배우의 인물이라도 되는지 무슨 끈아풀이라도 되는 건 아닌지 생각되었나 보다. 전화를 받으면 톰의 만행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다. 왜 그러냐는 것이다. 컵라면을 먹고 창문 밖으로 통째로 집어던진다는 것이다. 진법 무민 사주가 틀림없다. 버섯은 다 자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썩은 나무에서만 성장한다. 개는 귀염을 무기로 진화해왔다. 하향 떠는 개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개는 잡혀먹어왔다. 그래서 개는 점점 귀여워져간다. 악은 언제나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톰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질책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곧 아프다. 아프다고 엄살 떨면 어쩌지 못하게 된다. 문 앞에서 쓰러졌네. 밤새 구토를 했네. 하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하니 결국 질책을 포기하게 된다. 그것은 엄살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했다. 툭하면 아팠다. 그러나 아프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를 결국 내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불렀다.
119를 불러 백병원에 데려갔다. 장폐색이라는 것이었다. 장이 움직이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분비되는 위액이 배출되지 않아 배가 터져서 죽는 병이라고 한다. 콧속으로 고무관을 삽입하여 위액을 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고무관 끝이 부드러운 데다가 젤을 발라서 삽입하니 그리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도 발버둥을 쳐서 관 삽입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낫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변줄을 꼽아야 된단다. 고추구멍으로 관을 삽입한다는 것이다. 선릉역 마사지실. 을지로 육가에 어떤 단골 마사지 손님이 마사지가 끝나고 나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었다. 마사지를 받고 나면 말이 많아지게 된다. 그것은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기가 충전되니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데서 장사하냐면서 장사는 강남에서 해야 돈 번다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는 강남이 한창 잘 나갈 때이기도 했다. 아파트값 치솟기 이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강남이 갑이었다. 모르는 바 아니었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강남에서 오는 형국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굳이 강남을 갈 필요성은 못 느꼈다. 여기서도 잘 자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사람이 원래 귀가 얇아서 쓸데없는 말도 자꾸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된다. 그래? 한번 가볼까? 굳이 상계동 아파트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마사지실에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 톰에게 강남으로 이사 가겠다고 말하자 강남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톰은 안 된다며 펄펄 뛰었다. 마침 얼마 뒤에 톰은 두바이로 떠났다. 캐나다 출신인 톰은 전세계로 영어 교사 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낸다. 합격하면 짐 싸고 가는 것이다. 물론 학력은 가짜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석사학위증을 하나 만들더니 카피하겠다고 프린트 전문샵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유절하며 거부당했다. 학사학위는 있지만 이것도 진짜인지는 모르는 일이다.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다 싶어 이사를 갔다. 선릉역의 오피스텔은 17평이나 했었는데 을지로 6가의 오피스텔보다 2배는 넓게 느껴졌다. 덧문이 달린 칸이 하나 나누어져 있어 그런 듯하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빌트인이고 화장실도 산뜻하다. 월세 70만원으로 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상계동의 아파트를 50만원에 세를 주었으니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꿈을 꾸었다. 어느 풀장에 들어갔는데 한참 헤엄치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도 오래 있지는 못하겠구나 싶었다. 저는 꿈을 꾸면 신기하게 맞아요. 유금이 있으면 꿈을 잘 꾼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침묵하고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참에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그닥 실례는 아닐 듯 싶다. 3년 동안 내리 꿈만 꾸었죠. 꿈만 꾸면 이빨이 빠지고 얼마나 생생한지. 그러다가 어느 외국인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이빨이 몽땅 빠져 있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줄 주세요. 그러다가 장폐색이라나 병원에 실려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았어요. 매일 복부 마사지 해주고 간신히 살려놨죠. 이빨이 없으니까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때 갑자기 1억 원의 유산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해주었는데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건 내가 해주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줬어요. 안 봐도 훤한 질문을 회원 한 사람이 던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뭐. 병원에서 그리고 퇴원한 후에도 나는 톰을 치료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어느 때는 또 속이 불편한지 한밤중에 일어나 내 방 문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복부 마사지를 해주었다. 기치료도 물론 병행했다. 배가 워낙 튀어나온 데다가 단단해서 마사지하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몸이 좋다는 거 워낙 처먹어서 탈이 생긴 것이다. 하루에 인삼 드링크 원비디 30개를 먹으니 탈이 안 나겠는가. 약국 아줌마가 팔면서 왜 킥킥대냐는 것이다. 1억 원이 생긴 후 엄마는 꿈을 꿨는데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한 꿈을 꾸었단다.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이상하다는 거지. 점점 이상해지신다. 1억 원만 주면 모든 빚을
싹 갚는다면서 아예 통째로 달란다. 갈수록 심해지신다. 앞으로는 빚 안 진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한다. 각서 써서 빚 안 질 것 같으면 벌써 썼겠지.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톰의 공이 컸다. 임플란트를 한 후에 휴양도 할 겸 톰과 나는 보라카이로 일주일 여행을 떠났다. 마사지도 받고 울창한 삶도 구경하고 기분은 괜찮았다. 톰은 비자를 얻기 위해 직장이 바뀔 때마다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 모양이었다. 같이 가자길래 얼마 안 들여서 갔다 왔다. 호텔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직접 예약하고 비행기만 여행사를 통해 할인받아서 실컷 먹고 쓰고 항공료 포함해서 10여만원 밖에 안 들었던 것 같다. 음식도 그렇고 마사지도 그 동네는 무척 싸다. 일전에 갔었던 푸켓은 갔다 오고 나니 얼마 되지 않아 쓰나미로 다 쓸려갔다. 바로 그 자리였다. 그리고 후에 톰은 두바이로 직장을 구해서 떠났고 나는 그 틈에 선릉역으로 이사를 갔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톰은 새로운 장소가 그닥 싫지 않은 듯했다. 이곳은 오래 있을 곳이 못되고 다른 장소로 갈 텐데 그곳은 이것보다 두 배가 넓다고 하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강남구청역 마사지실. 새로 간 곳은 두 배는 아니고 살짝 넓기는 했는데 그냥 빨간 벽돌 집이었다. 강남구청역 뒷부근의 선릉역 언덕길에 주택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다 새를 하나 얻어 있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장사가 잘 안되는데 싶어 이럴 바에는 그냥 월세나 싼 곳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이 들어 주택을 골랐던 것이다. 월세는 2천에 25만원이었다. 보증금을 올리면 전세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는 좁은 데서는 절대 못 산다고 하도 지랄지랄을 하길래 안방을 내주고 마사지는 코딱지만한 쪽방하고 거실에서 하게 되었다. 아프니 어쩌니 하면서 우기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꾸만 지게 된다. 거기다가 톰의 컴플레인은 중단되지 않았다. 나는 많은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했지만 다 써버리는 성격으로 봐서 갚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그가 지랄할 때 맞짱 뜨면 되는 것이다. 맞짱 뜨지 않아 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다 더 격렬하게 맞짱 뜨기로 작정했다. 그것뿐이었다. 그는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집을 나갔다. 톰을 내보내고 나니 살 것 같았다. 넓은 안방도 마사지실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변할 수가 없었다. 내가 왜 그놈 뒤치다거리하며 살았었는지 이가 갈렸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지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군급 쟁제의 사주를 타고 난 이상 어쩔 수 없었다. 자꾸만 뜯어먹는 놈들에게 둘러싸이는 것.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갚을 게 많은 거겠지. 강남구청역 마사지실의 손님은 점점 늘기 시작했고 웬일인지 선릉역 오피스텔보다 훨씬 나았다. 그러던 차에 을지로 6가의 전세 오피스텔이 바로 옆자리에 나왔다. 을지로 6가의 오피스텔을 두 개를 얻어 쓰는 것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다. 강남구청역의 마사지실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을지로 6가도 나쁘지 않다면 한 군데로 확장하는 것이 양쪽을 두는 것보다 낫겠다 판단되었다. 그래서 1년여 만에 강남의 마사지실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다. 어쩌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을지로 6가의 마사지실도 문을 닫게 되었으니 말이다. 결별. 상계동의 아파트 두 채는 엄마가 야금야금 융자 얻어서 뺏었으니 몰래 팔아버렸다. 세금 체납된 줄도 모르고 빚 갚아주다가 신불자 신세가 된 내 명의로 할 수 없어서 엄마 명의로 해두었더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나는 부동산을 찾아가 엄마와 내가 써놓았던 아파트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엄마 명의로 해두나 내 아파트라는 계약서였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부동산 업주와 짜고 계약을 취소한 척하더니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이제는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다. 하나님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는 모두 연극에 불과했다. 톰이 그랬듯이 이제 엄마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내 모든 재산이 엄마로 인해 다 날아갔으니 더 이상 뜯어먹힐 것도 없고 부모라고 할 수도 없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단지 그것이 너무 늦었을 뿐이다. 도매 행방. 우후 죽순으로 마사지 사이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마사지를 배워간 후 내 사이트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던 마사지 사이트가 있었다. 근육질 남성들을 모아 운영을 해왔다. 내가 고용하고 있는 마사지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마사지가 고객의 몸에 직접 접촉하는 일인 만큼 외모도 중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사지사가 연예인처럼 미남이어야 한다거나 근육질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마치 간호사가 속눈썹 붙이고 손에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어색한 일이다. 그건 모델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했다.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면 굳이 모델들이 키가 크고 늘씬하거나 식스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육질인 것 빼고는 어찌나 하나하나 따라하는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나 구글에 등록하는 것, 외국인 손님 모으는 것 하나하나 모두 벤치마킹에 나갔다. B라고 하는 그 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 했지만 나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어느 날 B의 운영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톰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별로 근육질도 아니어서 탐탁치 않았는데 이상한 짓거리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근육질만 모으는 친구인데 왜 그 친구를 고용했는지 모르는 일이다. 톰이 나와 오래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친구의 취미는 나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으니 궁금해서 채용했었던 듯하다. 선물로 톰이 내 험담을 늘어놓은 이메일을 나에게 포워딩해서 보내주었다. 알고 있었다. 원래 그러고도 낱말놈이라는 건. 마찰과 반란. 마사지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마사지사들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마사지사들이 손님에게 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했다. 워낙 고가였던 마사지여서 규정상 금지했던 일이다. 지금은 5-6만원으로 거품을 뺐지만 그때에는 1시간에 10만원을 받았다. 이상하게 한번 마사지를 받은 후 그 마사지사한테 다시 마사지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손님 입장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팁을 주고 나서 그것을 밝히려니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입을 닫은 모양이다. 결국은 귀로 들어오게 되었다. 마사지실은 마사지사에게 맡기고 외부에 있었으니 고객과 마사지사와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모두 관리할 수 없었다. 마사지사들의 실력이나 외모 등은 물론이고 인격 또한 대개 기본 이하였다. 모두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랬었다고 본다. 출장을 나가고 나면 손님한테 받은 돈을 입금한 후에 다시 일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꼭 한번 출장을 나가고 나면 소식이 없다. 몇 개월 지나서 궁해지면 다시 연락 온다. 입금할 테니 일을 달라며 부탁해 온다. 어떤 마사지사는 돈이 필요해서 당분간 입금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일을 달라며 부탁해 온다. 거절했더니 빈정상해 있는지 그만두었다. 볼 때마다 50만원만 꿔달라고 하는 마사지사도 있었다. 안 되다며 거절했더니 흔들기게 호소한다. 이러한 경우는 모델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님의 연락처로 알려달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돈 좀 빌리겠다는 것이다.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전화해서 일 달라고 조르는 마사지사들도 태반이었다. 굶어 죽는다느니 어쩌니 해서 일을 주면 30분이나 지각해서 손님이 돌아간 적도 있다.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서 마사지 일 없으면 집수리할 때 부르는 등 다른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결국 일거리 없으면 그만두겠다며 별 쓸데기 없는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달달벅다가 그만두었다. 어떤 마사지사는 마사지가 끝난 후 자기 돈이 30만원이 없어졌다며 손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경우도 있었다. 50세 정도 되는 마사지사였는데 신학교 다니시는 분이시란다. 척 보면 거짓말인지 안다. 내가 편들어주지 않자 얼버무리며 도망갔다. 어떤 마사지사는 정말 외모는 좋았다. 사람 좋게 생겼다. 물건이 하나도 없이 없어진다. 안 가져갔다고 잡아든다. 손님한테 40분밖에 안 하고 60분 했다고 잡아든다. 고객이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자 거짓말한다. 일본 손님이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눈빛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마사지사에게는 주장한 대로 요금을 주었다. 그 밖에도 나열할 수 없이 많았지만 생략한다. 외두. 그리고 결국 질이 좋지 않은 놈들과 불화가 있어 나는 마사지업을 접기로 결심했다.
경쟁 업체가 많아져 점점 고객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10년간 운영하면서 잠시 슬럼프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대로는 안 될 듯 싶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월급쟁이가 부럽기도 했다. 마사지업을 중단하고 오피스텔을 처분했다. 파리와 뉴욕에 3개월씩 여행했다. 돌아와서 택시 통역으로 1년 반을 일했다. 한 달에 110만 원 받는 박봉이었다. 그러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따박따박 월급 받는 일. 10년간 마사지 일을 해오면서 한 번쯤 꿈꿔봤던 일이었다. 통역기사의 일은 아침 8시 출근해서 3시에 끝난다. 집에 돌아와 저녁에는 막걸리집을 운영했다. 한 달 매출 30만 원이 되었으니 본가 빼고 10여만 원 버는 셈이다. 전직. 시간은 많아 한가로웠다. 저녁에는 적적한 나머지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 식당 일이라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다. 뭔가 모르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남는 시간에 손금과 타로 역학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나에게는 마사지가 전직이었던 것이다. 역학 관련 블로그에 내가 쓴 글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신은 소설가의 사주를 타고났어. 그 말도 맞다. 나는 7살 때부터 글을 썼다. 소설도 식상에 속한다. 식상이란 내 기운을 빼는 것을 말한다. 마사지도 기운을 빼는 것이며 소설도 마찬가지다. 강한 사람은 빼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가 될 수도 있으며 마사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상이 금이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니 마사지는 천직이다.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다. 실패는 기회. 통역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왜 찜질방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찜질방에 과연 손님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어쨌든 다른 선택이 없었다. 찜질방에 입주하면서 그동안 내가 운영했던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격도 지나치게 높았었고 침대 머리에 타월을 깔아주는 센스, 그 밖의 문제들도 많이 귀중하고 배우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는 두 명씩 입장하는 고객이 많다. 그 전에 운영할 때에도 이런 손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개인 손님 위주였다. 주로 개인 손님이었던 이유는 여성 입장 금지였기 때문이다. 예약제로 마사지사에게 맡기고 가는데 남성 마사지사에게 여자 고객이 혼자 오게 되면 사고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 어차피 여자 고객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성은 입장을 금지하되 남성과 같이 입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규정이었다. 또한 주로 외국인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크립에서 자라는 서구인들은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술 먹는다. 혼자서 삼겹살도 먹을 것이다. 엄마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자란 한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붙어 다니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2인 손님 체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점은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새로운 방식을 접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실패는 곧 기회가 된 셈이다. 물론 배우는 것뿐 아니라 찜질방식 마사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도 보인다. 요금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는 것, 그리고 보다 서구적인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대개의 서양식 마사지는 구글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옷을 모두 벗는 형태이나 한국인들은 꽁꽁 싸입고 받는다. 스포츠 마사지가 전부가 아닌데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회. 그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희생도 있었지만 내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으리라 많은 연습이 있었다. 실패했던 과거의 추억이 잔상이 되어 흘러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검은색 회였다. 거림칙하고 숨가쁘게 뛰어가는 동물. 나는 주저없이 그것을 잡아먹었었다. 같은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건설했을 때 과거의 실패는 모두 그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다. 벤치마킹이 올 것이다. 모두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보다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과거의 나를 벤치마킹한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듯하다. 내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열심히 달렸으나 역부족이었다. 한 사람의 업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였다. 누구나 그러한 것을 꿈꿀 것이다. 나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러나 그러한 것은 단지 신기루였다. 젊은 나이에 넉넉한 돈을 만져본 한 친구는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일주일 번 돈을 모두 모아 룸사랑에서 하루 종일 탕진하는 친구도 있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결론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을 진반할 생각은 없었다. 조용히 연락받고 자기 일만 하고 가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간섭하는 거 하면 아주 사소한 간섭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손님의 머리 위치가 창문 쪽을 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도 간섭을 느꼈는지 갑자기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때로 마사지사의 모집 광고들을 보면 집 나간 여동생을 찾습니다. 와 같이 아주 가족처럼 잘해주겠다는 듯한 광고글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형제들이 싸우지 않으면서 그런 것 보았는가. 항상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같이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긍정과 끝없는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둔한 일이다. 긍정은 패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미만을 먹는다고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엄마와 톰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기도 하다. 지나간 과거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결론은 한 가지다. 직원을 구한 것이 실책이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높이 나는 새. 언제부턴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계속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 새가 날기 위해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는 무리지어 나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령과 복종 그리고 계급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냥 혼자 나는 것이다. 즉 새는 언제나 홀로 나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제 그러한 세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혼자서 살아야 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열렸으며 나는 그곳을 향해 날고자 한다. 감사합니다.